어디다 한번 내가 묻어볼 만한 게 있어요. 근데 묻는다? 어디다 묻을까? 땅이 좋아요. 자,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또 2021년도 용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네. 용띠 분들의 성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? 용띠의 성격들은 좀 묵직하죠. 묵직하고 용맹스럽다. 그리고 정치계도 많고요. 그다음에 운동 계열에도 많고요. 사업하시는 분이 내 사업으로 근데 어떻게 철강, 예를 들어서 고철, 철물점 뭐 이렇게 이런 쪽이 많죠. 우선 한번 가볼까요? 네, 좋고. 네, 22살 경진생 용띠. 빠르면은 군대도 갈 수 있고요. 네. 그죠? 그다음에 안 그러면 뭔가 한번 어디에 내가 이 나이 어릴 때 뭔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?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올해 기운이에요. 대박. 그러니 올해는 한번 해보고요. 없었던 여친이 들어온다? 또 내가 친구들한테 사랑을 받는다? 우리 22살에 첫 발을 사회에 내딛었는데 와! 사장님이 너무 좋아라 한다? 이렇게. 그래서 사랑받는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우리 22살 아가씨 같은 경우 물개통에 손을 대면 좋은데요. 마사지샵, 네일아트, 또한 이 속눈썹 뭐 이런 쪽에 물을 주로 많이 알아 수채 그림을 그린다 뭐 이런 쪽에 그게 우리 22살 언니들한테는 최고. 그 다음에 34살 무진생 용띠로 갈게요. 말 그대로 묵직하죠. 그리고 무진생 같은 경우는 어디다 한번 내가 묻어볼 만한 게 있어요. 근데 묻는다? 어디다 묻을까? 땅에다. 땅이다? 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뭔 땅?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 돈이 내가 갑자기 생긴다? 그럴 땐 땅이 좋아요.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46살 병진생 용띠로 가볼게요. 올해는 최고 악이에요. 어떻게 내 생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? 내가 한숨이 절로 나와요.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둥기며 건너가라. 풀숲도 헤쳐가라. 내가 가던 길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거라. 그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. 그다음에 58살 갑진생으로 갈게요. 갑진생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어디다가 투자하지 마시고요. 그다음에 사람을 조심하시는데 직원을 필요하시는 분 직원도 잘 선택을 해야 된다. 즉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하는 사업이 막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돌다리를 두둥겨서 넘어가시고요. 임진생 용띠로 갈게요. 70이에요. 네. 70은 이제는 그만 쉬시고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말년에 운이 평온해요. 대체적으로 용띠는 올해는 약간의 우리 22살 되시는 언니들 또 오빠야들이 조금 괜찮고요. 네. 나머지 우리 조금 나이가 계신 분들은 막 뛰어야 돼요. 그냥 있고 건강에 막 힘쓰고 또한 뭔가 하나를 생각하신 것 조금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이렇게 용띠에 대해서 올 한 해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딱 반만 요만큼만 내려놓으세요. 그러면 평온이 찾아옵니다.